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정화시키는데 정상적인 식수를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십니까? 하루에 물 몇 컵 드세요? 10컵? 8컵? 예. 여러분들은요? 안 드세요? 끄떡끄떡만 하시면 몇 컵 드신다는 걸까? 8컵? 예. 보통 이제 여러분의 혈액을 정화하는데 피를 맑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음료수는 드시는데 물을 안 드셔. 온갖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는데 정작 물을 안 드셔요. 예. 아, 그래서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이분은 물 박사로 유명해요. 배트맨, 벤망겔리즈 박사님 세미나에 갔다가 유방암이 자기 유방 두 개보다 더 크게 가운데 유방 종양이 이렇게 튀어나와서요. 도저히 이게 한 달 안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올 겁니다. 로렌데이 박사 지금도 90세가 넘는데도 생존해 계시죠. 예, 그래서 한창 캘리포니아의 정형외과 과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유방의 가운데 종양이 팍 생겼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도 의료인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정말 맞더라고요. 예, 어떤 의대 교수님이 그 유방암으로 오셨어요. 2기.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두 달 반 정도 계셨는데 한 달은 대장 청소를 하고 두 번째 기생충까지 하고 가셨는데 자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유방 종양 표지자가 정상입니다. 예, 요즘에도 지금 몇 분이 그런 일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지금 4년째 건강하시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도 역시 수술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나 위험해 사는 수 없이 지금 너무나 위험하게 나온 것만 절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항암방사선을 일체하지 않고 대체요법을 찾아다니셔서 한 1년 넘게 온갖 정통적인 대체요법을 하는 데를 다 찾아다녔는데도 자기 증세가 점점 깔아앉는 거예요. 점점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닥터 벤망겔리즈 박사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길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벤망겔리즈 박사님이 강의하는 이 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모두 남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옵니다. 가뜩이나 물 하루에 8컵에서 10컵도 안 드셔서 혈액이 끈끈하게 이 걸쭉하게 떡이 되어 있는 분들이 거기다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에 산성 음식,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는데 물도 안 드시고 음료수만 드셔대니 여러분의 혈액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막 여과를 못 시키죠. 그런데 가보니까 벤망겔리즈 이제 박사 세미나에 갔더니 많은 만성질환자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정형외과에서 이게 수술할 때마다 이 로렌데이 박사가 커피를 하루에 한 6, 7컵 좀 마셨대요. 그러니까 커피는 몸에서 수분을 2컵 반 정도로 빼내가죠. 가뜩이나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혈액이 더 걸쭉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다가 호르몬성 음식 계속 드시잖아요. 스테이크 맨날 썰어대고. 그래서 사실요, 많은 만성질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물을 싫어해요. 음료수도 좋아하고 국도 좋아하는데 물 마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는 물이 너무 맛있거든요. 물이 좀 맛있어지셔야 돼요. 하늘마을 물은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물하고. 그런데 하루에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6컵에서 8컵, 10컵, 예, 여자는 한 8컵, 남자는 한 10컵 정도의 물이 적당한데 혈액을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드셔야 될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장의 결석들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독소를 더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 암 자연치유백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물 이렇게 마시면 노폐물이 싹 제거됩니다. 물 하루 종일 30분마다 이렇게 마시면 독소가 더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단, 요 물은 하루에 8컵에서 10컵 드시는 물 이외에 추가로 드셔야 됩니다. 요것만 드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물인지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예, 하늘마을에서 물을 팔팔 끓여서 아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해독차를 끓여놓을 때 원리가 뭐냐면 뜨거운 이온수가 예, 혈액을 정화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생수를 드시지만
그거 이외에 별도로 뜨거운 이온수를 드시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혈액 내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데,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오늘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이온수를 어떻게 드시냐면,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 몸의 모든 조직에 들어가서요, 그나마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다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중국에서 제가 한 7, 8년을 선교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중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문화가 많아요. 너무 좋은 채소들도 많고, 뭐, 예. 그런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기름을. 예, 거기다가 이게 정육점에 이렇게 냉장고에 고기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 냉장고 없이 고기를 꺼내놓고 먹으니, 기생충이 얼마나 많을까. 예, 제가 중국에 세미나 하러 다니면요, 이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자궁경부, 난소, 부속계 염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든실루트를 막 다니는 데마다 세미나 현장마다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해독식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물이 참안 좋아요, 그죠? 석회화된 물이라. 그래서 계속 끓여 먹어요, 팔팔 끓여 먹어요. 아, 그래서 이게 버티는구나. 중국 분들은 차를 무진장 많이 마셔요, 차를. 그래서 기름기를 무진장 많이 먹거든요. 제가 놀란 게, 우리 한국은 요만한, 예를 들어 지금 500ml 병 정도의 기름이다 하면, 500ml다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중국 분들은 이만한 거, 한 뭡니까, 5리터 정도 되는 기름병을 일주일씩이면 다 써요. 중국에 딱 가니까 티샨시엔이라고, 땅에서 나는 세 가지 그뭐저 감자하고, 예, 고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센 불에 확 튀겨가지고 먹는데, 와, 우리 선교사애들이 기절하더라고요. 뭐, 저보고 맨날 원장님 우리 식으로 티샨시엔 해달래요, 잼빙꼬즈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뒤었잖아요, 7, 80명 헤매기느라. 얼마나 잘 먹는지. 또 김치 먹는 거로 애국을 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일주일마다 거의 김장 수준으로 김치를 해야 되더니 제 허리가 남아나질 않아요. 거기다 또 제가 퍼주는 건 좋아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제가 김치라면, 야, 한국 김치 너무 맛있다고 나눠달래요. 나 이거 사면 안 되냐 그래서 다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김치 담글 때 맨날 500포기예요, 배추 500포기. 그렇고 사실은 제가 골병이 들었어요. 맨날 쌍코피 쏟고 하열하고. 제가 건강식 안 했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서 해왔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런 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가면요, 환자들이 다 오시는데 다 중풍이 너무 많으니까, 기름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니 중풍이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이거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리 질질 끌고 이러고 들어오세요. 근데 3주 프로그램 끝나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제가 여기 여기 저장돼 있는 사진, 지난번에 제가 이 나원자촌에서 봉사한 거 사진 보여드렸듯이,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막 다리 올리는 거, 이 중풍 때문에 너무 심했던 할머니가 기름기 싹 제한하고 동물성 단백질 지방 싹 제한해주고 완전 건강식을 시키면서 해독을 했더니요, 제가 처음에 거기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안에가 매워갖고 눈이 매워서 눈을 잘못뜰 정도예요, 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을 이렇게 동물성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기름기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문을 덜 열어도 돼요. 안에 있으면 제가 이 냄새 때문에 눈이 다 매울 지경인데. 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갔을 당시에, 예, 열악한 지역을 갔을 땐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독을 시키니까 이제 기름기 완전히 제한하고, 예, 건강 그 방법을 프로그램대로 다 배우고 나니까 몸에서 독소가 쭉쭉 빠져나가니까,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오셨던 할머니가 강의 끝나갖고 2주가 지났는데 그 어느 날 저한테 보여줘요. 자기 다리 이렇게 막 뛰어요. 그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원장님 나 보래, 나 이렇게 좋아진 거 보라고. 그러면서 저를 막 안아주면서, 당신이 나 살렸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당뇨병 환자도 니 슈쉐야 하면서, 제가 이 당뇨병은 범인이 설탕이 아니고 지방이다 하면서, 예, 지방이 이 뭡니까, 이 세포에 덕지덕지 축적이 되어 있어서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 리셉터를 누르면, 안에서 너 누구야, 누구세요 하고, 니 슈쉐야 하면, 워시탕 징징 콰이디알 콰이디알 줘봐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게 세포가 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3주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당뇨병 환자도, 만성질환 환자들이 다 나. 너무나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다 따라하니까 그대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휠체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이 일을 할 때.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아는 게 너무 많으셔서,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반땅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요, 5단계 해독 없이도요, 과일 해독식만 333만 내리하셔도 무진장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cancer, detox is the answer. 뭐가 답이에요? 해독이 답인데, 왜 기운이 없냐면 너무 먹어서 기운이 없고, 예, 너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이 신장의 결석들이 너무나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강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피로를 느끼시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 예, 물!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데 그냥 일주일마다 기름을 이만한 거, 예? 이 뭡니까? 5리터짜리를 일주일마다 기름에, 그래서 중국 요리를 먹고 나면 밑에 기름이 이만큼 깔려있어요. 한 요리를 10번은 더 해도 될 만큼, 10인분을 10번을 더 해도 될 만큼 기름이 깔려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근데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데 중풍이나 뇌졸중 환자나 이런 게 한국보다 덜 해요, 요새 사실. 왜 이러지? 원인이 뭐지?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세미나 다니는 지역마다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채소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뭐 사촌요리, 동북요리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이콰이첸 뭐 1원, 2원이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있을 때, 7, 8년 있을 때는 1원, 2원이면 제가 가면 인기 짱이에요. 식구가 한 7, 80명 애들, 학생들 데리고 교육했으니까 제가 또 손이 보통 큽니까? 예, 가면 일주일마다 이제 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500포기씩 맨날 이 애들이 먹는 거, 김치 먹는 걸로 애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치 500포기 담았죠. 배추김치 500포기 담지, 깍두기 200개씩 담지. 그날 저녁에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아. 온 동네 사람들은 맛있다고 맨날 와대지.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7, 8년을 지내다 왔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채소도 많이 먹지만 보니까 차를 많이 먹어요, 차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이차, 중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해독하는 차. 그래서 이 물을 석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바로 오늘 연관되어 있는 뜨거운 이온수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외의 물, 생수 이외에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는 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항상 한여름에도요,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을 줘요.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린 뜨거워 죽겠는데 아유 따뜻하네 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렸죠.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름기를 많이 먹고 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보다 이 질병에 덜 노출되는가를 봤더니, 많이 걸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처음에 길을 몰라가지고 저 요지 짜이나 우체국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 따라오래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곧 저기래. 예, 마샹 따올로.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제 조금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10분? 길어야 20분이잖아. 한 시간을 가도 아직도 조금 남았어. 그만큼 이게 11번 버스가 발달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리, 양쪽 다리로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 보이차로 계속 해독을 하면서 녹이고, 뭐 녹차, 보이차 이런 거를 많이 먹기도 하고, 물을 원체 많이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오늘의 정답인 뜨거운 이온수를 계속 먹으니까 혈액이 계속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8컵의 생수, 생수를 드실, 이거 끓이지 않은 생수도 드시지만,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우리 셰프님들이 왜 그 이온수를 끓이는지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이온수 끓이죠. 15분, 20분 동안 물에다가 인디안 돼지감자도 넣고, 하루는 여주도 넣고, 뭐 이렇게도 넣어서 차처럼 드셔도 되지만 15분에서 적어도 20분 정도로 팔팔 끓이셔야 돼. 자, 그러면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한 신장청소 끝나고 나면, 신장청소 하는 도중에 하셔도 되고, 항상 이걸 드셔도 돼. 그런데 8컵 이외에 뜨거운 이온수를 어떻게 드시냐면, 요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매일 조금씩 마시면 몸의 모든 조직을 강하게 정화를 시키는데요, 이 뜨거운 이온수를 계속 드시면 몸에 있는 이 전반적인 뭐 신장의 결석들, 간의 담석까지, 그리고 온갖 기생충들을 빼내느라 이 남아있는 잔재들까지 다 빠지면서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담즙이 적절하게 균형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온수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아셔야 되죠.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이면요, 이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이 맞아져 버려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물을 자주 마시면, 자, 어떻게 마신다고요? 하루 종일 이 물을 어떻게 해요? 자주 마시는데, 이제 어떻게 마시는지 볼 거예요. 한 컵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몸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깨끗이 하고 양전화된 이 이온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에 있는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은 양전화를 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전화를 띠고 있는 몸에 착싹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의 산소 이온이 섭취한 물과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양으로 충전된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폐물과 독소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액으로 유동체로 변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이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면 여러분 혈액에 백태 낀 것처럼 허해져요. 노리끼리해집니다. 며칠 동안 또는 심지어 몇 주 동안은 신체 조직을 청소했던 건 혀가요, 약간 백태 낀 것처럼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물들 수가 있어요. 무슨 약 드신 것처럼.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 우리 몸에 그만큼 독소가 많은 분들은 이런 그 백태 낀 것처럼 나옵니다. 신체가 많은 유독성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드시면서도 혈액을 정화시킬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독소들을 정화시킬 때는 뜨거운 이온수를 활용하시는 거 같이 병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방의 선생님들이 뜨거운 이온수 끓여놓는 거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체중이 과다하실 때도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체내에 아주 많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 요 해독식하면서요, 요 뜨거운 이온수 먹이면 혀에 무슨 그 노란색 무슨 뭐 먹은 것 같아요. 혀가 노랗게 돼서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뜨거운 이온수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지침이 있어요.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이세요. 생수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난 생수 너무 못 먹겠다 그러면 이제 뭐 허브를 조금 넣으셔도 되지만, 예, 생수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인 다음에 보온병에 부어놓으세요.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병이 좋고요. 보온병은 하루 종일 이 물을 뜨겁게 하고 이 이온화된 성분을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하루 종일 몇 분마다? 30분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두 번씩 드셔야 되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컵이요? 생수 한 컵 먹고 한두 모금씩 뜨거운 이온수를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실 때처럼 뜨겁게 마시면 돼요. 한 컵 아니에요. 예, 생수 하루에 8컵인데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생수 드실 때, 예, 뜨거운 이온수를 한두 모금을 같이 드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온수는 한 컵이 아니라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실 때처럼 뜨겁게 드셔야 돼요. 뭐 찬물 섞어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혀 디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한두 모금만. 하루에 하루 종일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실 때처럼 뜨겁게 마시면 이 이온화된 물이 여러분의 이 남아있는 독소들을 다 제거해버린대요. 몸이 좋지 않거나 해독이 더 필요하거나 피를 맑게 유지하기 원하거나 더 활기를 느끼고 싶으셔서 유소 영들이 되시려면 뜨거운 이온수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4주 기간 정해놓고 요 이온화된 물을 드시기도 하고 중국 분들은 항상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해독이 잘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는 방법이.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온화된 물은, 이 산소 이온은요, 끓는 물에 부글부글부글, 우리 주전자에 물 끓이면 부글부글 소리 나시죠? 부글부글 끓는 소리, 요때 이온화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하고는 달라요. 이 물을 보글보글 끓이셔야 돼요. 그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물에 부글부글 끓는 효과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바닷가에 이렇게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과 유사하게 이온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보온병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또는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는 한은 이온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마다 물을 보글보글 끓이시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15분, 20분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그걸 바로 스테인리스 보온병에다 부어놓고 1시간에 두 번 정도 30분 간격으로 한 모금, 두 모금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하루에 8컵 드시는 거 이외에 별도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생수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생수로 혈액을 정화한 다음에 이온수를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하루 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끓여야 하는 물의 총량은 560에서 68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소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5단계 해독을 했는데도 남은 분들은 혀가 이렇게 노랗게 백대 킨 것처럼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양치해서 잘 제거하시면 되고. 그런데 주의사항이, 특별히 준비된 이온화된 이 이온수는 정상적인 식수 하루에 8컵에서 10컵, 혈액을 정화하는 데 쓰는 물 이외에 별도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온화된 물은 보통의 물처럼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생수 8컵 이외에 드시는 거예요. 수분 공급도 하셔야 되니까. 오로지 이 이온화된 물은 조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 한두 컵 드시고 난 다음에 이온수 한두 모금 드시고, 생수 한두 컵 드신 다음에 이온수 한두 컵 드시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독소를 빼내실 수가 있겠죠. 예, 요걸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혈액을 정화하는데 신장 청소하는 것 못지않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마시는 방법까지 오늘 3부를 다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오늘 신장까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간 청소를 좀 공부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향기 나는 시를 좀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저도 요새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좀. 오늘은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은 거에 연연해서 병이 나요. 근데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고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정말 아름다운 시죠. 예, 시처럼 생애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게 진짜 불교 신앙을 제대로 하고 크리스찬 신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살 거예요. 그죠?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병드는 거 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내가 한 시간 더 일하면 배 아파 죽겠고, 남보다 내가 예, 좀 덜 좋은 걸 먹으면 배 아파 죽겠고, 이래갖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여러분 모모 좋아하시죠? 우리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카엘 엔데의 모모 책 좋아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모모를 좋아하는데 모모 왜 좋아하세요? 모모 왜 좋아하세요? 언제나 모모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지금 제 강의가 튕겨나가는지 흡수가 되는지가 다 보여요. 뒤에 딱 앉아가지고 머리 딱 기대고 누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게 막 눈이 막 이게 빠질 것 같이처럼 그냥 대학 시절에 교수님 강의 하나도 안 빼고 듣는 것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섬세하게 스며들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죄송하지만 예우가 틀려요. 예우가. 제 29년 노하우를 다 쏙쏙 빨아들이신 분들은 확실히 회복 속도가 빨라요. 네, 근데 밥만 먹으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좋아지긴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부등기호로 하면.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머지는 지식이구나. 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요새 이런 미덕이 없어지는 세상이죠.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비록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건강해지는 거는 내가 배불리 자랑하고 우리 아들 서울대 연대 고대 법대 나와서 의사고 판사라서 자랑하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제 손이 돕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혜인 수녀님 시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하도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 시를 쓴 마음을 보면 이분의 생애가 어떻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많은 종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기가 증거하는 종교와 비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조금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감화력을 끼치지 못할까 봐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맨날 부처님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예. 근데 그런 감화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이 밴댕이 소가지들이 조금 다 좀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확장을 시켜보자고 쭉쭉 늘려서 마음을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맨날 지지고 벗고 지지고 벗고 그냥 아이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가지면 배 아파 죽겠고 이런 그 밴댕이 소가지 같은 이 마음의 역량이 좀 확장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마음의 역량이 확장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옛날에 한국의 미덕이 그립지 않으세요? 문 열어놓고 살아도 되는 그 옛날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문을 잠그고 첩첩으로 철창을 해놔도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이러니 이혜인 수녀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제가 매일 강의 끝날 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뭐 어떤 이 한 시간 설교보다 한 편의 시가 그냥 마음을 딱 때리더라고요. 아, 액기스로 녹아져서 설교 한 시간보다 그냥 5분짜리 시 하나가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이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